오늘의 길은 조용한 사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정말 자리를 잘 잡았네. 아주 아늑한 사찰이구나. 여기 강아지도 있고 참 편안해 보인다 저 녀석.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사찰. 자연과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데요. 이곳은 화성시 봉담에 있는 홍법사입니다. 홍법사는 1376년 창건한 사찰로 화성 봉담 지역에서 용주사 다음으로 오래된 사찰이라고 하네요. 네, 저는 사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곳은 홍법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늑하게 잘 자리 잡고 있고 굉장히 예쁜 곳인데요. 왠지 오늘 하루를 이곳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길을 같이 걸어볼까요? 화성시 중서부에 위치한 봉담읍은 화성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숙일이는 정조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잠들어 있는 윤건릉 바로 옆 동네로,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길 때 마을 뒷산에 있는 바위에 앉아 쉬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합니다. 효자로 소문난 정조 임금의 숨결이 닿아 있는 곳이라서일까요? 숙일이에도 효에 관한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화성 봉담읍에 이 효자로 소문났던 우리 정조 임금님이 잠들어 계시잖아요. 윤건릉이라고 이 근처에 있는데, 이곳 숙일이에도 아주 효자로 소문이 났던 분이 계시다고 해요. 이 홍법사 뒷산에 그분과 얽힌 곳이,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가 이제 숙일이라는 곳이잖아요, 동네인데. 네. 여기에 굉장히 그 효자로 소문났던 분과 관련된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홍법산에는 효암이라는 바위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최루백과 관련된 효행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루백이라는 분인가 봐요. 네, 최루백은 수원 최씨인데요. 수원 최가. 예. 수원 최씨는 최정 계열과 최상자의 계열로 나뉩니다. 아까 전에 최루백의 아버지가 최상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최상자라는 분이 여기에 수원의 형이었는데, 예전에, 지금이야 여기가 화성이지만은, 예, 과거에는 이곳이 수원이었어요. 예. 수원부에 속했고, 이제 이 수원부에 나중에 용릉이 들어오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수원으로 만들었던 게, 예, 지금의 수원 화성입니다. 아. 아, 뭐 이렇게 높지 않은 곳에 바위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요게 그 효암 바위. 네, 맞습니다. 예. 왠지 제 생각에는 호랑이가 여기 앉아서 쉬고 있다가 최루백 그분한테 잡혔을 것 같은데. 예, 예. 뭐 전하는 얘기로는 바위 아래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그래요?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와, 효암 바위 엄청 크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이 바위가 지금 밑에서 보는 장면인데요. 네. 위에서 보면 널찍하게 대청마루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평평하게. 네,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인위적으로 좀 다듬은 흔적도 보입니다. 그 기둥을 세웠거나 내지는, 예, 뭐 배수를 위한 치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계신 곳이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입니다. 네, 역사문화연구소. 그 연구소에서는 조금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많이 찾아다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문화재 중에서 상당수가 비지정 문화재인데, 그 과거에 조사된 자료들이 상당수가 남아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네, 또 사라지거나 뭐 도난당하거나,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이런 비지정 문화재를 찾아다니면서 현재 그 모습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길을 좀 택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거, 자료도 찾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지정돼 있지 않은 문화재들을 찾아서 그걸 또 이제 뭐랄까요?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성에 가시면은 예. 외금양계비라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 예. 이 외금양계비라는 비석이 현룡원, 그러니까 지금의 육릉을 얘기하는 거죠. 예. 현룡원의 그 경계, 외금양지라는 경계에 세워진 표석입니다. 근데 그 표석이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왕릉 관련 금표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분명히 문화재적 가치는 있는데 현재까지 비지역 문화재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도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학술 연구라든가 이런 예.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비지정 문화재잖아요. 이 효안바위가 네.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문화재는 신청이 우선입니다. 일단 신청. 먼저 신청을 한 다음에 예. 이게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지 이제 실사를 나와서 그래서 이제 지정으로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이제 개인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 효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사유지예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비지정 문화재들을 주로 찾아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는 네. 앞으로의 뭐 계획 활동 계획이라나 랄까 아니면 바람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연구소는 이제 문화재 지킴이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전국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관해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문화재의 어떤 결연 방식으로 해서 뭐 정화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도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 차원에서는 이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병행하면서 이런 비지정 문화재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기울이고요. 또 병행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어떤 그 가치를 가지는지 그런 연구도 함께 병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수많은 귀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마다 역사와 이야기를 가진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진다면 분명 지역의 가치를 드높이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궁길 산자락 아래 수길이 마을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아담하고 고풍스러운 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세대 조각가 엄태정 작가의 작업실이자 미술관인 엄미술관입니다. 아, 이런 동네예요. 이게 지금 미술관이에요. 집 같은데 이게 미술관이라고 해서 그런지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미술관 안쪽으로 들어오니 밖에서 보던 풍경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멋진 풍경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랄까요? 엄태정 작가의 예술혼이 가득 담긴 공간. 함께 구경해볼까요? 아니 제가 이 동네를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아, 이렇게 골목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너무 멋진 건물이 있는 거예요. 와요, 그러셨군요. 예. 무슨 이렇게 뭐랄까 숲 속에 주택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들어보니까 미술관이네요. 예. 여기가 엄미술관이죠? 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엄미술관입니다. 예. 이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예, 굉장히 외진돼 있죠.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까지 오시다가 아이고 이 구석에 미술관이 있을까 그러고 되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참 우습기도 하고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좀 그런 부담을 가졌는데 또 이렇게 구석에 있는 맛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건물은 35년 됐고요. 35년. 네, 35년 전에 유명하신 김성국 교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건물은 굉장히 오래됐고 저희가 개인적인 전시관으로 쓰다가 이 지역의 미술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지는 7년이 됐죠. 7년. 네. 근데 왜 미술관 이름이 엄미술관이에요? 네. 네. 저희 남편이 한국의 조각을 대표하는 추상조각가 1세대 엄태정 선생님입니다. 아. 한국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조각가 엄태정 작가는 주로 금속을 활용한 순수 조형을 추구하며 전통적 조각을 넘어서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해온 독보적인 추상 조각가입니다. 그럼 이 미술관이 뭐라 그럴까, 이 동네 사람들 또는 그 타지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무슨 역할을 좀 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처음부터 미술관을 하려는 생각은 못했어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노년을 좀 보내야지.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 지역이 문화적으로 너무 낙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마음이 아팠고, 예. 제가 이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주민들한테.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미술관을 한번 하면서 여기 지역 사람들한테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좋은 전시를 볼 수 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겠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아니 그럼 지역 주민들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떤 전시를 하는 건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씨킴 작가라고 예. 우리나라 문학에 굉장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씨킴. 네. 본명은 김창일이고요. 예. 이니셜을 따서 이제 씨킴으로, CI 해서 씨킴. 네, 씨킴으로 예. 불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컬리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3천여 점의 세계적인 유명한 작품을 다 가지고 계시고 소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젊은 작가들 발굴해서 도와주는 일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면서 네. 한 20여 년 전서부터 작품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하십니다. 네. 본인의 작품으로?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이 작품을 전시해 놓은 건가요? 네. 근데 그분이 다른 장소에서는 안 하셨어요. 아, 한 번도? 네, 다른 장소에서 하는 걸로 첫 번째입니다. 저희 미술관이. 그럼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이 또 오셔야겠네요? 그렇죠. 아니, 작품들이 되게 독특하고, 네. 네, 제가 살짝 둘러봤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네, 저희 미술관의 규모를 봐서도 전체를 다 보일 수가 없어서 예. 연대별로 중요한 작품을 좀 뽑아서 예. 아주 초기 작품부터 요거는 예. 2023년도 거 예. 그래서 고루고루 이제 선택을 해서 전시하게 됐습니다. 네. 문화의 불모지였던 수길이에 어느 날 찾아온 작은 미술관. 지역민들을 위해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현대 미술을 더 쉽고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엄미술관에서 일상의 예술이 스며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수길이는 윤건릉과 보통리 저수지가 근방에 있어서 먹거리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을 위한 메뉴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 보양을 책임지는 건강식을 먹어봅니다. 여기가 그 정조 임금 계시는 윤건릉이 근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흑염소 많이들 찾으세요? 어떠세요? 이게 좀 약간 좀 계절 음식이다 보니까 예. 여름철에 확실히 좀 많이 몰렸다가 보양식이 네, 보양식이다 보니까
좀 겨울에는 조금 뜸하고. 조금 좀 뜸한데 네. 그래도 뭐 삼계탕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네. 좀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인데 그래도 좀 약간은 좀 편차는 있다. 네. 그러면 이 장사를 하시기 전부터 흑염소는 즐겨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흑염소의 자랑? 피부가 일단은 좀 뽀얘져요? 뽀얘지고 좀 기름기가 좀 많이 이렇게 돌아요. 이거는 생기가 돌고. 네, 좀 돌고 그 다음에 좀 피로할 때 피로 회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네. 좀 이게 정말 최고의 음식 같아요. 그거는요. 네. 그러니까 피로 회복이라든지 많이 이게 면역력이 약화됐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네. 회복이 돼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보통은 이제 보양식하면 이제 이게 남성들이 많이 찾잖아요. 네. 그런 스태미너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흑염소는 네. 처음 오늘 접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흑염소는. 근데 저는 워낙 고기를 좋아하니까 네네네. 한번 이제 처음 먹어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수육이고. 수육인데, 이거 예. 수육인데 갈비살 부분을 이제 그 썰어서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지금 껍질도 있고 지방층도 네네, 있고 살코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고기하고 이제 야채하고 밑에 부추가 있으니까 예. 그거 싸서 소스장에 이제 찍어서 예. 드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섞어서 네. 저도 나름 미식가인데 흑염소 고기는 처음이거든요. 언제나 첫 경험은 떨리는 법이죠.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이제 오늘 오전에 열심히 돌아다녔기 때문에 힘 보충을 좀 해야 돼서 흑염소를 특별히 오늘 좀 먹어보겠습니다. 아, 흑염소 참 이게 보신의 어떤 상징이죠. 흑염소. 이게 배바지 수육이에요. 배바지 부분의 수육인데 보시면요. 벌써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면서 아까 이제 화면을 보시면 껍질, 지방층, 살코기. 살코기도 뭐라 그럴까요? 그 갈비 쪽의 살코기라서 아주 부드러운 요거를 제가 소스를 잠깐 비빌게요. 들깨, 마늘 다진 거, 그 다음에 특제 소스로 해서. 자. 살코기 두 점 들어가겠습니다. 자. 껍질 비계 살코기인데요. 이 세 부위가 하나도 구분이 가지 않게 정말 뭐라 그럴까? 하나처럼 느껴질 정도로 쫄깃쫄깃, 부들부들, 기름기도 있으면서 적절히. 우리가 보통 먹는 소나 이런 돼지 수육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짝 뭐라 그럴까요? 그 흑염소 특유의 냄새나 이런 거 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긴 이 수육은 거의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 사장님의 노하우가 느껴지는 맛이랄까요? 정말 맛있네요. 자, 이번에는 전골이거든요. 흑염소 전골. 여기 보시면 부추, 흰 목이버섯, 각종 버섯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고기가 어디 갔나? 밑에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는 살코기만 이렇게. 자, 그러면 수육을 한번 빼겠습니다. 국물.
국물 좀 색깔 좀 보세요. 정말 진국이죠, 진국. 먼저 국물부터. 아, 그냥 건강함이 확 제 몸으로 들어오는 느낌. 아우, 좋네. 아우. 자, 이번엔 그러면 전골의 이 살코기죠. 이건 완전 살코기예요, 이거는. 깻잎하고 이렇게 찍어서. 배바지 수육보다는 살짝 더 씹히는 맛이 있으면서, 그러나 부드럽기는 별 차이가 없는, 정말 부드러우면서 씹히는 맛 좋고, 살코기 하면 솔직히 조금 퍽퍽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전혀 퍽퍽함 없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연한 살코기. 냄새 하나도 없고 구수하고 진한 국물도 아주 일품입니다. 자꾸자꾸 먹고 싶은 맛인데요. 자, 국물을. 아우, 그냥. 정신이 바짝 드는데요. 와, 오늘 오전 계속 걸어 다녔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 좋습니다, 아주. 쉽게 지치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으로 몸보신하세요. 어린 시절 들판을 뛰놀다 민들레를 발견하면 후 불어서 날려보내던 기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작은 민들레 꽃씨는 그렇게 바람을 타고 널리 흩어져 날아다니다가 자신이 정착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 꽃을 피웁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내려왔을 뿐인데 그 자리는 예쁜 꽃밭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것도 어쩌면 민들레 꽃이처럼 나약하고 작은 나의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